거의 가까워. 아, 우리 가까워. 사주랑은 좀 가까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짜증을 너무 잘 내는 성격이에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고 온화하지만 어? 차분한 면도 없지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극과 극이 있는 성격이에요. 이 사람이 차분하다가 어떤 진감이 어? 없어. 이 사람은 냉정하고 한번 사람이 아니면 실수하거나 뭐 하면 봐주질 않는 성격이야, 이 사람은. 지 주장대로, 지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이네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나가고, 사람 정 떨어지면 상대를 안 해내는 성격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보수적이야. 돈 욕심도 많고 자립심도 강해요, 이 사람은요. 어? 그래서 나라에다가 녹을 먹고 이 사람도 어? 그렇게 사는 형국이야. 근데 이 사람은 누구 말을 막 크게 듣는 사람이 아니야. 지 고집대로 좀 밀고 나가는 성격이야. 그래서 그 자리까지 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도움받는 것도 싫어하네, 이 사람은. 응? 이 사람이 선거에 자주 나오시는데 어때요? 개뿔 나오기만 하면 뭐 할 건데 어? 성사되는 게 없잖아 그게. 네, 네, 맞아요. 응? 그러니 뭐가 되겠어? 어? 지 고집 조금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그게 커. 욕심도 크고 어. 돈 욕심이 많아서 큰 부자로 살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 이 사람이. 돈에 액책이 많아. 응? 11월생이라 다 아쉽다, 이 사람은. 말년에 가야지. 말년 가면 재물복이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그거를 살 수도 있어, 이 사람은. 그거엔 좋고 하늘의 천복이라 그거를 좀 갖고 타고난 면이 있어, 이 사람이. 드문 경우지. 그런 경우. 그래서 그 사람이 한다가 할지언정 좋은 반면에 이제 좀 환란도 있고 고난도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너무 부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뭐야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하면은 거의 많이 실패해. 주식에 투자하면 실패하는 성격이야, 이 사람은. 응?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딱 좋아. 그걸 권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이 우리나라를 좀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인가요? 올해는 이 사람이 아니야. 올해는 아니다? 올순에는 몸을 사리는 게 좋아. 올해는? 모든 것 좀 내려놓고 자해자중하라. 운수가 안 좋다. 올해는? 이 사람은 조상줄이 좀 그냥 강하다는 거. 그쪽에다가 많이 그 불공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라도 편하고 지가 하고자 하는 거여서 나중에 말년 가서는 어떠한 재물로 인해서 자기가 얻을 수는 있어. 지금은 조금 힘들어. 올해는 특히. 이분의 사주가 약간 이런 저기 이분의 특성상 이런 우리 이렇게 선생님들 무당 선생님들 사주랑은 어때요? 거의 가까워. 우리 가까워? 사주랑은 좀 가까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폭이 있어. 자기 느낌이 있어, 이 사람은. 그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 자기가 그 고집 주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너무 믿어. 자기 가능. 맞아.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사주예요, 이 사람은. 무당 사주다.
직성이 우리가 같은 직성을 가지고 있어. 알겠습니다. 지가 옳다 싶으면 옳은 거야.